오랜 시간이 지나 야곱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야곱의 가족들은 많아졌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어요. 삼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삼촌을 위해 일한 대가로 얻은 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나게 해주세요. 내가 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삼촌이 잘 아실 거예요. 라반이 말했어요. 자네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네. 그러니 자네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보수는 원하는 대로 줄 터이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떤가? 야곱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것 말고 이것 하나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삼촌의 짐승 가운데서 검은 양과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제게 주세요. 그거면 돼요. 라반이 말했어요. 하하하하하. 좋아, 좋아. 그렇게 하겠네. 그러나 그날 라반은 꾀를 내어 몸에 줄무늬나 점이 있는 모든 염소와 양을 멀리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기 아들들이 돌보게 했어요. 하지만 야곱도 만만치 않았어요. 양과 염소들이 줄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죠.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고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야곱은 잔꾀를 잘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야곱은 잔꾀를 부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촌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가난하게 만들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이 아무리 꾀를 써도 그를 막으시고 야곱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야곱의 가축이 많아진 것은 야곱이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의 계획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그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힘든 상황일 때에도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건데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읽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이 마지막에 낳은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두 번째,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 대가로 야곱은 어떤 짐승을 보수로 받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0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마 질문입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면서 야곱의 마음은 어떤 것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한 주간 깊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린이 묵상, 하마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마!